안녕하세요. 조원석 교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소개. 과목명은 데이터베이스고요. 교재는 DB 설계 입문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개정 2판 201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오세종 저자는 오세종이고요. 생릉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 책으로 할 것이고 중간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할수 있는 그런 문서들은 SQL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w3schools.com에 요 길로 가보시면 되고요. 또 MariaDB 데이터베이스 운영 그 운영체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깊이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교수 소개랑 이력은요, 이 클래스에 링크한 지금 이 강의, 이 프리젠테이션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 저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저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를 그냥 DB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면 DBMS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좀 데이터 저장소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그런 거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키밸류형, 다큐먼트형, 컬럼 패밀리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걸 릴레이셔널 DBMS라고 부릅니다.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의 주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표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쓰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들 오라클, MySQL, MS SQ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말하는 겁니다. MS SQL 등등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MariaDB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 정확히는 SQL이 아니다라기보다는 SQL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쓴다라는 의미로 이제 NoSQL인데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를 전부 다 통칭해서 그냥 NoSQL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NoSQL형 관계형이 아닌 거에는 키밸류형, 다큐먼트형, 컬럼 패밀리형 등이 있는데 대부분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QL을 사용하지 않고 스키마가 없다. 스키마라 하면은 표를 우리가 보면은 표 컬럼에 예를 들면 뭐 주소록이다. 그러면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스키마라 그럽니다. 그런 정확한 유형이 없이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통 NoSQL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NoSQL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 MongoDB, Redis, Cassandra, HBase 등등 있습니다. MongoDB는 다큐먼트형이고요. Redis는 키밸류형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DB 엔진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dbengin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나름대로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랭킹을 따졌는데 popularity 주로 인기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위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매겨서 스코어를 매겨서 DBMS의 순서를 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DBMS, 오라클, MySQL, Microsoft SQL 서버 이게 3대장입니다. 전부 다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오픈소스에 또 PostgreSQL 그리고 다큐먼트 타입에 MongoDB 있고 MongoDB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요. 그리고 IBM DB2 있고 레디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SQLite,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는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 MariaDB 있죠. 한번 트렌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거의 계속 2013년도부터 그래프가 나있는데 변함없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PostgreSQL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또 오픈소스에서 많이 쓰이고 또 MongoDB MongoDB가 다큐먼트 타입으로 꾸준히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거는 MariaDB입니다. MariaDB는 여기 있죠. 검은색 요거 이겁니다. 점점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 MariaDB MySQL이나 MariaDB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 이게 뭐 핀란드 발음으로 미하엘 그렇게 발음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 영어식으로요. 핀란드 헬싱키 출신이고요. 1962년생입니다. MySQL AB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1995년도에 MySQL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MySQL이 처음 나온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오픈소스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그 2008년 1월에 10억 달러를 받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MySQL을 만들어 출시를 해서 13년 만에 1조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매각을 했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자바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만든 회사고 역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도 자바도 오픈했기 때문에 얘도 오픈소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니어스가 그냥 우리 애칭으로 몬티라고 부릅니다. 몬티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그 MySQL을 매각을 했어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MySQL을 오픈소스로 계속 꾸준히 서포트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MySQL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010년이에요. 2010년 1월에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했습니다. 오라클은 어떤 회사입니까? 뭐 오픈소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죠. 지금은 거의 그 이쪽 IT 계열에서는 거의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고 그 웹로직과 같은 그런 와스도 오라클 거고요. 오라클이 전 분야에 손을 뻗쳐서 진짜 이쪽 그
엔터프라이즈 그 IT 쪽에서는 오라클이 손이 안단 곳이 없을 만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자바도 오라클 것이 됐고,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것도 오픈소스로 가장 큰 경쟁사였던 그 MySQL이 결국 오라클께 됐죠. 썬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세계 그 데이터베이스 DBMS 넘버 원 투가 전부 다 오라클 겁니다. 이 MySQL도 오라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몬티가 마리아디비 파운데이션이라고 재단이죠. 마리아디비 재단을 설립해서 MySQL 그 코드를 갖다가 거기서 브랜치를 따서 MySQL과 호환되는 마리아디비를 개발해서 GPL 라이선스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ySQL이 썬으로 넘어갔는데, 썬을 오라클이 사면서 MySQL이 오라클로 가버리니까 이제 몬티가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의 오픈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아디비 재단을 만들어서 마리아디비를 다시 개발한 겁니다. 사실 MySQL도 지금 커뮤니티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나눠서 지금 커뮤니티 걔네들은 지금 다 오픈소스로 지금 아직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라클이 언제 처음에는 오라클이 혹시 MySQL을 산 다음에 없애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의심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사실 없애버리진 않고 또 계속 발전하면서 오라클도 MySQL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서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잘 가고 있어서요. 아직도 MySQL 건재하게 잘 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MySQL은 오라클 거니까 오픈소스 쪽 사람들은 오라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MySQL 사용자들이 많이 마리아디비로 넘어오면서 지금 마리아디비가 성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MySQL의 마이는 마이클 몬티 와이디니어스의 첫째 딸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MariaDB의 마리아는 둘째 딸 이름. 그리고 MaxDB라고 또 만든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아들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ySQL하고 MariaDB하고 전부 다이한 사람이 만든 거다. 마이클 몬티 와이디니어스. 이분이 몬티입니다.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그렇습니다. 마리아디비랑 그 MySQL 컴패러빌리티, 호환성이죠. 호환성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디비 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MariaDB is a drop-in replacement for MySQL. drop-in replacement가 뭡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replacement는 대체제란 뜻이잖아요. drop-in replacement 하면은 요 위키 문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Drop-in 여기 보시면 replace one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고요. 여기에 With another one, without any other code or configuration changes. 코드나 구성에 설정에 변경 없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resulting in no negative impact. 그러니까 drop-in replacement라는 거는 소스 코드나 설정을 바꾸지 않고도 대체해서 쓸수 있는데, 그 대체제의 결과가 그 원본,
그 원본보다 더 후지지 않은 거를 drop replacement라고 말하는 거죠. Usually, the replacement has some benefits, includ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그래서 대체로 뭐 보안이 향상됐다라든지, 성능이 향상됐다라든지, 기능이 좋아졌다라든지, 그리고 뭐 호환성이 좋아졌다라든지, 뭔가가 그 발전한 거, 그걸 drop in replacement라고 합니다. 여기 drop in replacement라고 하는 거는 뭐 마리아DB의 주장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마리아DB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ySQL하고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MySQL보다 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좋은 면도 갖고 있다. 그래서 drop in replacement라고 부릅니다. MariaDB 5.5는요, MySQL 5.5에서 fork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갖고, 이거를 개선해서 만든 게 MariaDB 5.5고요. MariaDB 10.0하고 10.1은 MySQL 5.6에서 fork 해갖고 만든 거고요. MariaDB 10.2, 10.3, 10.4, 10.5 이거는 MySQL 5.7 버전을 이제 복제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개선해서 만든 버전들입니다. 그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